누구나 잊지 못할 것들이 있지. 난 첫 전투를 잊을 수 없다. 전우들과는 론데론에 배치됐지.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전이었어. 정기수색 중이었는데 반란군 중 하나와 맞닥뜨렸다. 소 게레라의 밑에서 일하던 라싸 쪽 용병이었지. 나는 운이 좋았어. 한 방에 나가 떨어졌거든. 정신을 차렸지만 몸을 꼼짝할 수가 없더군. 그때 그를 보았지. 그 라싸 쪽은 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. 그리고는 우리 부대원들을 제거했지. 한 명씩 차례로. 부상자들은 결국 살아남지 못했어. 난 아직도 궁금해. 왜 날 살려줬을까? 모든 라싸 쪽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. 그게 제국에게 느끼는 네 감정인가? 내가 아는 모든 제국군들. 그건 나한테 넘겨. 짐이 될 거야. 올라간 후에 다시 주우면 돼. 가보자고. 잠깐! 벽으로 올라가면 안 돼. 대신 기둥을 타고 올라가. 무슨 소리야? 기둥은 내 무게를 견디지 못해. 널 여기에 놔두고 가도 말이야. 이 동굴도 받칠 정도야. 안 그래? 들리기만 해. 내가 널 먹이로 칠 거다. 그러시든지.